여기가 혹시 재벌님 헬스장인가요? 어, 근데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저 헬스장에. 와, 되게 좋네요. 네,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 들고 왔죠. 대표님 뵈러. 결혼하세요? 그 소개팅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네. 안 좋아요? 어때요? 사실 뭐 연애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Covered up in shame. I'm a woman. 결혼은 아니고요. 대표님 관련된. 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뭔데요? 기다리고 계시던 차량 거기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왔습니다. 구독자들이 다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때 그 소개팅 한 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기대되는데 무슨 소식일지.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인과장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아 네네. 항상 저희는 이제 연말이 성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연말을 지내고 이제 다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무슨 좋은 소식이 뭔데요 도대체? 아 이제 시작해야죠. S클래스. 그 애증의 S? 그 코로나 기간에 S를 사고 만다고 네. 한 100번을 외친 것 같아요. 근데 S가 그러면은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공개된 건 아니고 네. 지금 종이로 카탈로그는 안 나와요. 근데 네. PDF 파일로 카탈로그, 브로셔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사전 계약하신 고객분들한테 이미 다 전송을 했어요. 네. 그제 나왔으니까요. 저는 계약을 안 했지만 전송을 받은 건가요? 일단은 공개된 게 S350D랑 400D. 네. 요 두 개가 디젤이고 S500 가솔린하고 네. S580 네. 이게 네 개가 현재 공개된 거죠? 그렇죠. 그 디젤은 네. 일반 휠베이스 네. 그리고 가솔린은 이제 롱 휠베이스. 아 롱으로 네.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가격은 일단 350D 같은 경우는 1억 4,060. 400D부터는 포매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MG 패키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쵸. 이제 2천만 원 더 비싼 1억 6,060. 아 그러면 뭐야 4륜 하나 차이 2천만 원 차이에요? AMG 라인이랑? 이제 보통 벤츠에서 4륜이 들어가면 한 1천만 원 정도 비싸요. S클래스 기준으로. 네. 거기다가 이제 AMG 패키지까지 들어간 데다가 네. 지금 350D는 옵션이 좀 아쉬운 게 뒷좌석에는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400D부터는 뒷좌석에 통풍도 들어가고 옵션이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더 비싼 거죠. AMG 패키지도 있고요. 아 그럼 400D부터는 뒷좌석에도 통풍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그 쇼파디인데도 들어가네요? 네. 뒷좌석에 통풍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뒷좌석 편의사항이 있으면 이제 400D고 네. 없으면 350D인 거죠. S350D하고 이제 S400D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엔진 차이 뭐가 있어요? 마력이랑? 그 350D 같은 경우는 286마력입니다. 제로백이 5초 후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네. 400D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마력은 330마력 그리고 제로백은 5초 초반대가 나옵니다. 아 성능 차이까지 있고 해서 한 2천만 원 차이가 딱 나는구나. 네 엔진 차이. 계약률은 350D가 많아요? 400D가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350D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S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뭐 엔트리 모델보다는 기본 모델이 뭐 S500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롱바디가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나는 휠 베이스로도 충분하다. 그럴 때 이제 400D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롱 휠 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S500으로 가시는 거죠. 가솔린으로 가시면서. 아 그러면은 350D랑 또 400D랑 휠 두 개 다 19인치로 나오겠네. 네.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계약률 뭐가 더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가솔린이 많죠. 최근에는? 네. 이제 디젤은 약간 이제 환경에 해를 주기 때문에 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내 핸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00D는 그럼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네. 350D에는 일반 핸들. 근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이제 핸들 모양도 당연히 다르고. 네. 네 저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AMG 핸들이 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잠자리. 아, 그러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나파 가죽 싹 다 들어가고. 네. 나파 가죽이 네. 350D는 일반 가죽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나파의 일반? 네네. 400D부터는요? 400D부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그리고 580에만 익스클루시브 나파가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3D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아 요거는 네.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경험치들이 없어요. 경험치가 없다? 네네. 적용이 됐는데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서 이제 팀앱 같은 거를 띄워놓고 운행을 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잘 작동하는지. 아 근데 당장 살 것도 아닌데 살 것 같지.
덜렁이들의 영역이 아닌 이제 1억 8천대로 넘어가는 이제 S500. 네. 이게 인기가 제 가솔린 중에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S클래스는 S500부터 생각을 하죠. S500이면 네. 일단 가솔린에다가 네. 6기통 직렬 새로 나온 거 그쵸? 맞습니다. 롱휠 베이스에다가 네. 4륜 들어가고 미쳤네. AMG 라인도 들어가고 AMG 라인도 들어가고요? 네. 근데 보니까 다른 영상도 보면은 500부터 두 개로 또 나뉘더라고요. AMG 라인인 것과 아닌 걸로. 그거 고를 수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AMG 라인으로 나갑니다. S580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아니라 그 익스클루시브 라인입니다. 거기부터 AMG 들어가면 좀 살짝 우리 이제 뒤에 타신 우리 회장님 느낌 좀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나이 먹고 AMG 라인이야. 뭐. 저희 마사지 시트를 멀티컨투어 시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S500에는 앞좌석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S580에는 뒷좌석에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죠. 여기부터는 이제 좀 살짝 부자의 영역이네요. 이거는 카푸어도 좀 힘든 네. 차. S가 이제 프리미엄의 영역이라면 S580은 이제 럭셔리 영역에 조금 다가서는 그러다가 이제 럭셔리 영역이다 그러면 마이바흐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500부터 이제 우리 또 AMG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휠인 그 마차휠이 들어가잖아요. 20인치. 아 그렇죠. 이걸로 휠. 다들 튜닝 네. 엄청 하잖아요. 그죠? 네, 19인치에서 네. 요거 들어가야 진짜 차 짜세가 살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요.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19인치까지는 네. 솔직히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S500은 정확한 가격이 얼마예요? 1억 8,860입니다. 와 전에 거보다 거의 천만 원이 더 비싸졌네요. 그렇죠. 450 비교하면 그렇고요. 네. 네, S500이랑 비교하면 이제 조금 낮아졌죠. 옛날에 나왔던 S500이랑 아, 시동록사하면 2억에 가까운 돈. 이거는 제가 쿠팡을 죽어라 떼도 못 사는 차. 그리고 이제는 뒷자리 타실 분들 생각해야죠. 580. 네. 네. 이거 뒷자리 타실 분들 요거 얼마죠? 요게 이제 2억 1,860입니다. 요 가격대 가면 갑자기 911이 보이네. 진짜로 이거는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차네. 그렇죠. 내가 뒷자리 타고 기사도 쓰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휠은 20인치인데 이제 마차일보다 더 고급진 거 있잖아요. 가장 원래 560에 들어갔던 그 휠. 아, 그렇죠. 약간 이제 삼치창? 그 예전에 560에는 살짝 그 꽃 모양? 꽃 모양의 휠이 들어갔잖아요. 560에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들어가는 건 그래도 좀 더 세련됐더라고요. 일직선으로 쭉쭉 뻗은 살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마차일보다 더 이쁘다라고는 아닌데 좀 더 이제 고급진 휠. 좀 더 있어 보인다. 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네. 네. 이런 일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580은 네. 또 이제 완전히 초럭셔리 차잖아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또 이제 실내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나파 가죽 중에 최상급. 아까 350D는 최하급. 580이 최상급. 과장님한테 네. 차를 사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제가 역할을 해드려서 네. 네. 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진다고 해요, 일단. 아, 그래 책임질게요. 네, 일단 진다고요. 네. 80 아니 S클래스가 이제 레벨 3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네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진짜 그냥 웬만한 다른 차랑 다르겠네요. 벤츠에서 S클래스부터 레벨 3를 적용합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법규 때문에 아직 안 풀렸어요. 법규? 네. 뭐? 그래서 요건 좀 지켜보시죠. 어쨌든 S클래스부터 레벨 3를 지원한다. 이제부터가 더 진짜 재밌는 거죠. 네. S를 살 거면은 솔직히 네. 실내 색상 중요하잖아요. 네. 신형 나오기 전 모델은 네. 솔직히 다 하는 게 블랙. 그다음에 그나마 좀 신세대 베이지. 네. 그리고 뭐 브라운 세 개가 끝이잖아요. 끝이죠. 요번에는 색깔이 거의 8개에서 10개? 요것도 선택이 모델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거예요. 아, 모델에 따라. 모델에 따라서 가죽이 다르고 일반 나파냐, 나파 가죽이냐, 아. 익스클루시브 나파냐. 네. 거기에 따라서 블랙,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죽액 등급이고 하나는 이제 색깔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곧 나올 S의 이제 이 정보들을 일단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이제 이렇게 제대로 공개한 게 없더라고요.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2등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차 종이 뭔가요? S350하고요. 네. 400D죠. 이 두 가지가 네. 먼저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5월 안에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5월 예정이요? 아,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는 이제 3월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네. 5월 안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 정도 되면 이제 가솔린 모델이 나올로 걸로 예상됩니다. 요번 연도에 다 나와요? 지금 나오는 라인업은 요번 연도에 다 나옵니다. AMG는 겨울 돼야 나오나요? AMG는 이제 내년. 내년이에요? 네. 또? 이제 내년 라인업이 또 새롭게 나오죠. AMG를 구입하실 분들은 거의 또 1년여를 기다려야 되고 마이바흐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얘기만 한데도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약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요. 지금 S클래스는 네. 와, 계약이 정말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면 사실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S 얘기는 그만하고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개팅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거 진짜 좀 안 좋아요? 어때요? 서로 호감도 있었고 근데 사실 뭐 연애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저는 5분만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고 오세요.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이 잘못됐나 봐요. 이거 잘 안 된다는데. 아, 괜히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괜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냥 알아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 걸.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됐어야 되는데. 어? 뭐야? 뭐예요?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